우선 기존의 그 대세몰이를 한다는 게 이제 윤석열의 포지션이고 홍준표는 역전을 노린다라는 게 포지션이고 우리 어차피 유승민이나 저는 추격에 따른 역전이잖아요. 아무튼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게 뭐 결과적으로 다 뒤집어졌다라는 그런 징표는 안 나오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분포로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그 굳이 딱딱 한 단어씩으로 얘기하면 윤석열은 리스크고 홍준표는 과거의 안주관일 과거로 퇴행을 했고 유승민은 책상이죠. 책상이 한계죠. 저는 필드입니다. 저는 필드에 온 사람이고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약점을 방어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방어할 건 없어요. 나 공격만 하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필드에서 온 공격수입니다. 4년 전에 선거 뛰었던 분들은 4년 전에 비해서 그때보다 조건이 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기양양해 계신 것 같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조국 내지는 추미애와 싸우던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싸우는 겁니다. 응? 문재인이라는 공권력을 뒤에 지원군으로 업고 있지만 이재명이라는 캐릭터와 싸우는 건데 물론 윤석열이 된다고 해서 이재명과 뭐 못 싸운다 뭐 꼭 그렇게 단정짓진 않지만 우선 공수가 바뀔 가능성이 많죠. 공격이 아니라 수비하다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거죠. 원희룡은 수비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공격만 할 건데 몇 달 내내 공격만 할 거죠. 닭공이죠. 닭공. 아, 이재명한테 제가 공격당할 게 뭐가 있겠어요. 공격만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일타강사라는 이미지가 마이너스 된 게 아니냐. 당연히 그런 때문에 고민을 하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후보가 일단 된 순간은 이재명과의 구도가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장동 공격을 하면서 이재명이 상당히 코너에 몰렸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이게 대장동을 이재명이 뭔가 해먹은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지금 55% 나오고 특검은 70% 찬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원희룡 혼자의 공이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아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저게 어느 쪽이 밀리는 건지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이 수세에 몰리게끔 이 궁지로 몰아넣는 데까지는 이제 성공을 한 거고 이걸 난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게 우선인 거고요. 그러면 야 이재명만 잡으면 그만이냐라는 거 하는데 우리는 좋은 정책 그리고 이재명의 잘못된 이 그 정책과 가짜 업적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접근하는 근본적인 잘못된 관점들 이걸 깨부술 고민과 준비가 저희는 다 돼 있어요. 땀이 나고 몸이 풀린 이재명 전용 공격수가 벤치에 앉아 있는 거랑 이게 정확히 공을 꽂아 넣는 거랑 게임의 승패가 승률이 좀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전략 투표를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승률 높은 몸 풀린 투수를 놔두고 왜 리스크 내지는 과거에 머물러서 전혀 준비를 안 한 선수들을 왜 그게 인기가 높다는 이유로 올리려고 하느냐. 인기 높다고 해서 올려봐야 그 인기를 이재명이 그걸 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으냐. 무슨 역할은 역할입니까? 백의종군이죠. 원칙과 기본이죠. 무슨 뭐 미략이 돼 있다느니 뭐 잘 모시겠다는지 어저께 심지어 어떤 후보는 무슨 TF팀장 맡기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감정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리라는 그런 걸 지가 무슨 떡 하나 나눠주듯이 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박합니까?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달래고 그걸 하나로 대기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배를 찾아가야 될지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될지 그리고 없는 말도 다 해야 되고 뭘 그래서 정말 진지하고 처절한 그거에 대한 함께 끌어안는 과정이 있어도 할까 말까 제가 된다면 그런 진정성과 치열함으로 정말 나를 후보 이외에는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던지고서라도 원팀으로 끌어가는 그런 고민과 그런 자세가 돼 있는 것 역시 원희룡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노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흘리고 하는 게 있다면 그 의도가 다 있겠죠. 의도 내지는
뭐 그런 게 대한 막연한 희망 사항들. 근데 정권 교체라는 절박한 그런 거에서 진정성과 치열함을 갖고 간다면 그건 정도의 차이지. 어차피 넘어서야 되는 문제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해요. 예, 왜냐하면 의사가 사실은 말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면 안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뭐 나서서 막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고. 근데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그 뭐 소시오패스? 난 뜻도 잘 모르지만 야 의사가 진단도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공격을 하지 소시오패스 아닌데 왜 소시오패스라 그랬냐라고 따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는데 표현을 안 하던 거를 이거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비슷하게 먼저 외친 자의 어떤 받는 공격이구나 이런 느낌이고요. 아니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길래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 정치 영역을 떠나고 진영의 잣대가 없었다면 나는 그냥 바로 나도 같이 사과해버리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역이용해서 자기네가 박근혜 대통령 그 이 정말 괴롭히고 공격했던 것은 그냥 일도 어? 문제 안 삼고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걸 가지고 무슨 집단 이 공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내가 못 참지. 제가 못 가는 곳 가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가는 것보다 더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후보 교체론 우리 집에서는 네. 후보 교체론이 대세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우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제주도 지사로서 행정 경험은 쌓고 내가 어떤 주도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국가 운영의 경험은 쌓았지만 일반 대중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소통 그다음 우리 당내에 많은 그 후로 들어왔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지망생들과의 긴밀한 교류 이런 부분에서는 한 10년 가까이 단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선 잊혀진 인물이 돼 있었던 거죠. 이 소통 방식이나 이 정치 환경이 바뀌고 또 이제는 20, 30대의 요구가 당시에는 우리가 주로 386의 어떤 민주화와 탈권위 이 그리고 어떤 그 정의의 실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상태에서 어떤 공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각자 도생하는 데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렇게 되니까 아젠다도 좀 바뀐 것 같고요. 이 지금 이번에 캠페인 과정을 거치면서 제 스스로에게 있어서 큰 소득이라는 것은 이 그동안 10년 넘게 떨어져 있던 세상의 그 과정에서 바뀐 세상 그리고 우리 젊은 층들이 이 어떤 감각이나 어떤 이 소통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실체를 부닥치면서 많이 느끼게 감각을 찾게 된 부분 물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돌아온 원희력 그리고 새롭게 지금 우리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함께 아우러 갈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이 경기 감각은 좀 살아나는 걸 느껴요. 아우 그것 때문에 저는 손해를 엄청 봤죠. 윤석열하고 무슨 짜웅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까지 있었다 보니까 제대로 어떤 진의와 이런 것들이 가야 하고자 하는 그런 이 방향성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을 위해서 하는 저의 그 모두와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인 모드가 이 모드가 서로 통해지잖아요. 서로 다른 모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진행되던 방식이 저는 나중에는 어차피 비상수단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당대표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아무도 증인을 안 써주니까 나와 했던 대화를 깨다 보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방식이나 아니면 이해가 그러니까 서로 그 모두를 서로 이 호환성을 안 갖춘 상태에서 오늘 눌렀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죠. 예. 아니 그 후로는 아니 원래 이 밑바탕에 있는 케미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 당 중심에 올 수 있는 그 풍토 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젊은 당 대표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과거에 우리 소장파들이 하려고 했던 당의 개혁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우선 느낌이 다르잖아요. 또 그 점에서는 고마운 면이 많죠. 저는 이준석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걸
그 당무 우선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당대표를 완전히 그냥 뒷방으로 몰아넣고 하기에는 이준석 대표라는 우리의 전략무기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년층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고 이 새로운 정치의 참신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준석을 배제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 거죠? 저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잘 케미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물론 옆에서 보는 분들은 빨리 이 책의 줄거리를 빨리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은 줄거리를 생각하고 뛰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가 제주라는 작은 하나의 국가를 나름대로는 정리를 하고 와서 이 정권교체를 위한 당내 경선에 뛰어든 거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잊혀진 세월이 있었고 제 스스로는 또 무뎌진 감각이 있고 이제 감각은 이제 깨어나고 있고 그 세월의 간극에 대해서는 많이 좁혀지긴 했는데 그 내가 못 좁힌 부분들은 여전히 나의 약점과 허점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본선으로 진출하든 안 하든 이걸 어떻게 내가 채워나가고 어떻게 연결을 강화하고 전파를 해나갈 것인가 그 속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뭐 그 다음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 연장선상에서 부닥치게 될 하나의 그 과정인 거지 저는 줄거리보다는 주인공의 캐릭터와 거기서 있던 포스, 힘 그리고 이게 그 대중들과 연결되는 연계감이죠. 연결감, 본질적인 가치, 본질적인 파워를 어떻게 지금 활주로를 너무 오래 달리다가 지금 상승기류를 탔으니까 물론 11월 5일 날 이게 후보라는 걸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후보가 아닌 형태로 상승을 할지 모르지만 이 상승기류를 해서 그 다음 돌아온 원희룡의 궤도를 그려야죠. 그게 제가 집중해야 되는 거고 제가 우리 동지들과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지금부터 11월 5일 전후 뭐 저는 11월 5일 전에는 정말 11월 5일 후에 그 다음 태세를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서 성찰과 논의의 결과 이게 구체화되는 거지 그 뭐 줄거리 정해놓고 뭐 되니까 뭐 맞고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쭉 해보니까 그런 게 다 부질없더라고. 우선 내 집 마련과 청년들의 취업, 자기 평생 캐리어를 자기가 주도하에 만들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커리어 창출 능력을 청년에게 주는 것. 그다음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켜서 사회적으로 독립시킬 때까지 내가 부모가 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것. 그다음 노후가 절대 빈곤과 절대 고독에 빠지게끔 방치하지 않는 것. 이런 면에서는 진정한 개인의 삶과 개인의 기회 확장을 위해서 국가가 내버려두지 않고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면에서의 국가 찬스를 현실성 있고 아주 착실하게 5년 내내 진행을 하면 꽤 충실하게 그 개인들의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